안녕 얘들아. 오늘 내가 너희한테 소개해줄 책은 피타고라스 국출 작전이란 책이야. 여기 있는 피타고라스는 너희가 잘 아는 수학자야. 그래서 혹시 수학 좋아하니? 수학 문제가 조금은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리고 어렵기만 해서 다른 과목보다 수학을 싫어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수학을 만나게 돼. 단순히 계산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풀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관점으로 볼수 있게도 해주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물론 수학에 관련된 거긴 하지만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 이 책에는 세 명의 친구들이 나와. 그 혜지와 세민이 그리고 주철이라는 세 명의 친구들인데, 먼저 혜지는 똑부러진 성격에 되게 착한 여학생이야. 그리고 세민이는 셋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똑똑하다고 볼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약간 주철이를 싫어하고 약간 좀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주철이는 이셋 중에서 가장 둔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특별한 상황들에서는 가장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다른 친구들을 놀라기도 해. 근데 이세 친구의 관계가 처음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 주철이와 세민이는 별로 친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서로 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점점 친해지거든. 그래서 수학뿐만 아니라 이세 친구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것도 집중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대략적인 줄거리를 소개해 주자면, 혜지와 주철이랑 세민이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인데, 어느 날 혜지 집에 가게 됐는데, 그 혜지 부모님이 TMT라는 기계를 만드셨어. 이 TMT라는 게 타임 머신 티칭의 약자인데, 그래서 이 기계를 타고 가면 과거에 어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배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세 친구들은 2500년 전에 고대 그리스 사모스 섬으로 날아가게 돼. 그리고 거기서 피타고라스의 제자가 되게 되지. 근데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을 시작으로 그들의 여행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들이 피타고라스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풀어야 됐어. 근데 처음에 아까 말했듯이 주철이가 조금 둔하기 때문에 혜지와 세민이는 문제를 잘푼 반면에 주철이는 그렇지 못하거든. 그래서 그 셋은 약간 좀 분리돼서 따로 지내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주철이가 조금 다른 친구들을 위해 부족해 보이잖아. 근데 여기서 그 선생님들이 가끔씩 어려운 문제들을 툭툭 던져주시거든. 근데 그런 문제가 그냥 잠깐 생각해서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많이 요하는 문제들이야. 근데 이런 문제들에서 주철이랑 혜지랑 세민이랑 힘을 합쳐서 풀기도 해. 근데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그 피타고라스의 제자가 됐잖아. 근데 이 피타고라스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세 친구들은 피타고라스를 돕느라 진짜 많은 위험에 빠지게 돼.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수학 문제도 풀고 친구들 간의 우정도 쌓는 거지.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친구들은 1년 동안 이렇게 피타고라스의 제자가 돼서 생활을 하게 되고 많은 것을 얻게 되지. 근데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내가 수학 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보통은 수학 문제 하면은 정말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되게 그림이나 설명을 정말 자세히 해줘서 질리지 않고 이해할 수 있어. 여기 이렇게 보면 줄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저울 그림 그려주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줬어. 그래서 나는 이 책의 구성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 수학이 지루한 게 아니라 재밌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를 주는 책이거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이 책을 한 번씩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 처음에 제목만 보면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읽기 시작하면은 끝날 때까지 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을 거야.